크라쿠프를 유유히 흐르는 강의 동쪽. 유대인들의 구역이다. 2차 대전 전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이젠 그 흔적만이 남았다. 그리고 특별한 건물 하나. 바로 오스카 쉰들러의 공장이다. 학살 위기에 처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용기로 새 생명을 얻었다.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갔을 거리. 그곳에서 그의 이야기는 다시 영화로 되살아났다.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.